시네리 시작하겠습니다. This is my family picture. No, this is my family picture. 그랬더니 Wow, your family is big. Your family is big. 그랬더니 Yes, six members. 그렇지. There are six members in my family. 그렇지. 이렇게 하지. 자, 또 이거야, 이거. 됐습니까? Six members. 한번 길어봤자. 남자 한 명입니까? 여자 한 명입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입니까? 다 아니죠. 여럿이죠. 그래서 여기에 there의 뜻은 아무 뜻도 없다. 원래 there의 뜻은 거기에. 거기에인데 여기선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된다 했어. 거기에 있다가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 뜻이 있다. 근데 하나가 있다, 여럿이 있다. 여럿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 그랬을 때는 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this man your dad? Dad? 오케이, 그래서 this man 한번 길어봤죠? He. Is he your dad? 됐습니까? Is this man your dad? 오케이, 무슨 격? 소유격. This man을 안만 길어봤자 he 하면 무슨 격? 주격. 그렇지, 주격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Yes, he is my star. He works at a cafe. Okay. 자, 그는 바리스타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He's barista. 자, he's barista 이렇게 하면 조금 틀린데요? He is barista.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나 이렇게 하는거나 이건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줄여 쓴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딴 게 틀렸는데요? I am a teacher야. I am a teacher. 오케이, 영어에서는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He 몇 명이야? 한 명. 바리스타 몇 명이야 그러면? 한 명. 한 명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 잘했네요. 자, at a caf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I see. Is this woman your mom? 그쵸, is this woman your mom? This woman, 안만 길어봤죠? She. Is she your mom? 그녀는 너의 엄마니? 됐습니까? 네. She, 무슨 격? 주격. 주격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요. 그래서 Yes, she is.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s middle school teacher. Middle school teacher. She. Teacher. 이렇게? 잠시만요. 여보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뭐가 틀렸고요. 여기도 뭔가 틀렸습니다. 일단 여기에 뭐가 틀렸을까요?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틀렸는데요. 야, 이 남자 니네 아빠야? 어, 맞아. 우리 아빠 맞아. 그 사람 바리스타고 카페에서 일하셔. 오, 이 여자 너의 엄마니? 그래, 맞아. 그녀는 중학교 선생님이고 수학을 가르치셔. 뭐,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좀, 뭐,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는 바리스타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뭐래요? He's a barista.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까요? 뭘까요? 여기 틀린 게? She's a middle school teacher. 이렇게 해야죠. 여기에 어를 계속 빠먹는다는 거는 지금 해리가 뭔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 자,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을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문장을 끊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녀가 무엇을, 수학을 뭐한다? 가르친다. 그러면 누가 다, 그녀가 가르친다 라는 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쉬 혹시 단어 할 때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있어요. 이런, 그게 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뭐예요? Teacher. 뜻이 뭐예요?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Sing.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바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싱어. 뜻이 뭐예요? 가수. 노래하는 사람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teacher가 선생님이면 가르치다는 뭘 것 같아요? teacher's.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each. 뜻이 뭐예요? 싱 노래하다, 싱어 노래하는 사람, 티치 가르치다, 티처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그녀가 수학은 가르칩니다라는 표현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Okay. Okay. 맞아요. 응? 응. Teach. 가르치다면 무슨 시예요? 아저씨. 그럼 누가, 그녀가 뭐 한다? 가르치다.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혹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여기에 ES를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네. 자, 정리하면 그녀가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은 누가다, she가 뭐한다, 하다시 가르치다라는 teach가 있어. 근데 그녀가 가르치니까 이거는 지금 do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바꿔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녀가 뭐한다, 가르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math. 그리고 같은 표현을 어떻게도 할 수 있냐. 자, 그녀는 수학을 가르친다 라는 말이냐, 그녀는 수학 선생님이다 라는 얘기나 똑같죠. 그럼 그녀는 수학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is teacher.
math, teacher.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녀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She is a math teacher. 그녀는 수학을 가르칩니다. She teaches math. Okay, 누가다 하고요. She teaches. 자, 이거하고 똑같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선생님 지금 여기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워크의 뜻이 일하다란 뜻도 있고요. 티치의 뜻은 가르치다에 더즈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생기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are some 뭐라고요? Some. 자, 지금 이 문장 하고 있는 거 맞아요? There are very something.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이 책? This is 이것은 이 책이다. 뭐 이거는 책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다란 말로 없네요. 나는 이 책이란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저 티셔츠 뭐였어요?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이다. 뭐 이런 거 한 적 있는데. 이즈는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에요. This book.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대요? This book. 그렇죠? 네. 됐습니까? 네. This하고 these의 같은 점은 가까이 있는 거를 가리키는데 this는 한 개고 these는 여러 개다. 이거랑 내가 뭐를 비교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책은 That book 이었고 저 책들은 뭐라고요? Those books 였어. 이거 한 15번 얘기했어. 그럼 여기 봤더니 오, 뭐 오는 뭐 오 하면 된 거고 뭐 오, 안 돼? 오 해놓고 이 남자아이들이 매우 비슷하게 생겼대. 응. 왜 대어라를 쓰면 지금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왜 옵니까? 그래서? These are very Some very. These are very. Mm.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 이 책. This book. 이 책들 This. 그러면 이 남자 아이들은 뭘 것 같아? These brothers are boys. These boys.
이 책들이 these books면 이 남자 아이들은 these boys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이 뜻을 안 넣습니까? These boys. Very handsome? Very some? Mm-hmm. 자, 비슷한 이라는 어떤 시 배웠는데요? 읽어보세요. These boys are very alike. 그러니까 뭐라고요? These boys are very alike. These boys are very alike. 그 다음에 그 다음? Are they twins? 네. 데이는 뭐를 안 만기로부터 한 거예요? These boys.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그러니까 데이로 무슨 격? 무과다 만드는 데 썼네요? 묻는 말 만들었지만 주격이죠. 주격. 자,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거를 그들은 쌍둥이들이니 말고 그들은 쌍둥이들이다 로 바꿔주세요. They are twins. 무슨 격? 주격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주어 뒤에 동사죠. 누가다. 누가다 만드는 데 사용된 이 녀석은 항상 주격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죠. 그래서 걔도 쌍둥이냐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Yes. Yes, they are. They are my. 그 다음 뭐? They. They are. 이거? 아니. 이거? 네. They are my brothers. 오케이. 뭔가 틀렸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라 해서 there are. 여기 고쳐야 되나? 이런 얘기하고 있나요? 어? There are, there is, 있다 라니까 there is, there 라는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라니까. 어? 그들은 나의 남자 형제들 있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They are my fathers. 오케이. 뭐가 있던 얘기 하는데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왜 there를 왜 씁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아니요. 이거? 네. 이거. 스펠링 이거 계속 틀렸었어. 네. Their names. 네임이야, 네임즈야. Names. J and. 자, 요거 어디 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this girl is you. 뭔지 모르겠나요? 그렇지.
픽처입니까? 그림 여섯 개가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명의 사람들이 없다. There aren't six people. 그 다음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네. In the picture. There aren't six people in the picture. 오케이. 그래서 here it is. Next가 남자 수컷인가 봐요. He's our pet cat. Okay. 그다음에 다음 글이었습니다. 가볼까요? I am San Diego. With my family. I'm in the San Diego Zoo with my family. 엄마야? Family 이상하게 써놨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Hey, 조금만 더 연습해봐, 예리야. 네. 조금만 더. 아, 이거 뭐, 너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조금만 더 연습해봅니다. 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네. 오케이.